올드머니, 그랜파 쿠어, 고프 쿠어, 블로 쿠어 등등등 수많은 트렌드가 쿠어 근육이 단련될 만큼 폭발적으로 소비되고 있는데요. 아, 됐고. 나만의 스타일을 찾고 싶어 하시는 분들, 좋은 대로 입으면 그게 정답이지 하시는 멋쟁이 분들 환영합니다. 이 브랜드를 알게 된다면 여러분의 장바구니가 2배, 적어도 1.5배는 다채로워질 것 같습니다. 독보적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를 알아보는 시간, I am Ground Birthday Suit 소개하기. 진심으로 옷을 사랑하는 이를 위한 브랜드 벌스데이 수트입니다. 벌스데이 수트, 나체 또는 국왕 탄신일의 예복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중적인 뜻을 가진 브랜드 네임처럼 캐주얼과 클래식의 경계선에 선 듯한 디자인이 매력적이죠. 벌스데이 수트는 모든 디자인을 빈티지 아카이브에서 시작하는데요. 시작하기 앞서 오리지널 카펜더 팬츠를 가져와 볼까요? 일단 조금 더 와이드하게 실루엣을 변형해 보겠습니다. 이건 너무 벙벙하네요. 워크팬츠답게 좀 더 탄탄한 조직감을 더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누구나 하나쯤 들고 다니는 망치를 위한 루프 디테일을 살려볼까요? 아, 좋네요. 여기까지도 좋지만 벌스데이 수트는 위트 한 방울을 더합니다. 뉴욕의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영감받은 시즌 컨셉에 충실하여 과감한 핸드페인팅으로 유니크한 무대를 완성시키죠. 모두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 개체마다 페인팅의 형태가 달라 원 오브 카인드한 팬츠를 가질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이렇듯 은은하면서도 팝하게 퍼지는 컬러감과 빈티지 아카이브에서 볼 수 있는 섬세한 디테일이 벌스데이 수트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독자적인 패턴을 개발하는 일엔 수많은 샘플링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작업 과정이 있기에 벌스데이 수트만의 무드가 탄생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클래식에서 시작하여 다채로움을 선사하는 브랜드, 그것이 벌스데이 수트입니다. 벌스데이 수트는 모두 박정현 디자인의 손을 거쳐갑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패션의 자연스레 노출되어 있었는데 9살 차이가 나는 형의 옷장도 한몫했죠. 중학생이었던 그에게 어른의 옷장은 그야말로 보물창고였습니다. 당시 그의 형은 군입대를 했었는데 튀는 게 곧 패션이라고 생각했던 정현 학생은 형의 옷장에서 컬러풀한 옷만 몰래 꺼내있다 휴가 나온 형에게 딱 걸려 호되게 혼나기도 했죠. 하지만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어지는 것이 인지상정. 정현 학생은 멋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빈티지 열풍을 몰고 온 자가 있어 으니 그 시절 만인의 간지남 배정남에게 반해버립니다. 그는 순식간에 빈티지 시장에 빠져들었고 배정남님이 타던 오토바이 기종을 사기 위해 아버지를 설득하기도 했죠. 일단 해봐 라며 나이키 버금가는 띵원을 시전하시는 아버지 덕분에 그는 중고로 오토바이를 구매해 타고 다니며 멋에 취할 수 있었습니다. 꼬마 정현의 멋부리기는 어수룩하게 시작되었지만 패션에 대한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빈티지와 사랑에 빠진 그는 리바이스 청바지를 사포로 긁고 체크 원단을 손바느질로 덧대기도 하고 아는 영어를 총동원 써가며 자신의 패션관을 실현해 나갔죠. 성인이 된 후에도 그는 여성복, 남성복 디자이너로서 활동하며 꾸준히 패션계의 경력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기회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것인가 봅니다. 우연히 나간 술자리에서 그에게 하드 뿅뿅 풍기며 접근한 남자가 있었으니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될 인물, IM샵의 정성묵 대표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항상 좋은 옷을 만들고자 하는 욕심으로 드림팀이 탄생, 오늘날의 벌스데이 수트가 완성됩니다. 사막 한가운데 화려한 컬러로 자리를 비추고 있는 설치 예술에 영감받은 EEAW 시즌, 올림픽 이야기를 담은 빈티지 스포츠웨어를 기반으로 전개한 23SS 시즌 등 벌스데이 수트는 매 시즌 확고한 컨셉으로 컬렉션을 전개합니다. 24SS 시즌은 90년대 뉴욕의 자유롭고 반항적인 분위기에서 영감받아 캔버스로 만든 워크재킷, 스웨드 블루종, 워크팬츠 등으로 미국맛 낭낭하게 구성되었는데요. 매 시즌 인기가 좋은 스타디움 재킷은 새틴으로 질감을 더하고 새롭게 보이는 웨스턴 트랙 재킷, 체커보드 클럽 재킷엔 새로운 해석이 돋보이죠. 다채로운 컬러 팔레트로 무장한 스타일링이 또한 맛돌입니다. 비오는 날 서운해하는 발에게 원포인트 아이템으로 딱인 아이템이죠. 최근엔 문스터와 협업하여 기존에 볼 수 없었던 팝한 컬러로 벌스데이 수트만의 무드를 선보였으며 신세계 강남점의 첫 오프라인 매장을 오픈하여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모든 옷을 입어볼 순 없지만 다양한 스타일을 도전해보며 자신만의 분위기를 찾아가는 것이야말로 패션의 가장 큰 매력이죠. 이런 분들을 위해 벌스데이 수트는 매 시즌 다채로운 컬러와 디자인으로 새로운 스타일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상 옷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옷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선물 같은 브랜드 벌스데이 수트였습니다.